이게 1%를 왜 이렇게 듣냐면요,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만화를 보여줬으면 해가지고요. 만화를 보면서 모두가 행복한 얘기했으면.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고민은 만화에서 마치 안 왔어가지고요. 저희도 이제 좀 공부를 해봐야지라고 했더니 너무 무식한 거예요. 복잡하기도 하고. 그래서 이번에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페미니즘에 대한 맥락을 짚어주실 대표적인 연구자분들을 세 분 모셨습니다. 같이 공부 좀 해볼까요?